네, 자, 2023년도 2회차 기출문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요. 자, 다음 중 밀물과 썰물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 차인 조차를 이용해서 전기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 방식은 그랬습니다. 자, 이것은 밀물과 썰물에 의한 해수면의 높이 차인 조차를 이용한다. 조력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핵발전은 뭐, 당연히, 핵분열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열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풍력발전은 뭐,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풍차를 돌려서, 전력을 생산하는 그런 방식이 풍력발전이고요. 화력발전은, 석유나 기타, 경유 이런 것들을 떼서 보일러를 작동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그 열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려서 발전을 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조력 발전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물체의 한 방향으로 10뉴턴의 힘이 10초 동안 작용했을 때이 물체에 작용하는 충격량을 물었습니다. 자, 충격량, 임팩트죠. 충격량, I, FT. 예, 이와 같은 식으로 정의가 됩니다. 즉, 이것은 충격량이라고 하는 것은 가해진 힘에다가 힘이 작용하는 시간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힘이 일정하게 지금 10이라는 힘이 5초 동안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FT를 계산을 해주게 되면 10 곱하기 5 해서 50 뉴턴 세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인데요. 조금만 더 FT에 대해서 알아보면 I는 FT 이렇게 되고요. F는 또 MA 이렇게 되죠. 질량에다 가속도를 이와 같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고, M 또한 가속도라고 하는 것은 속도의 변화, V 파이널, V, 이니셜 해서 이렇게 되고, 걸린 시간으로 이와 같이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A 대신에, 지금 요 A라는 값 대신에 걸린 시간분의 V 파이널 마이너스 V 이니셜, 이것을 해준 것이죠. 그러면 시간은 약분이 돼서 MV 파이널 마이너스 MVI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MV라는 게 운동량인 것은 잘 알죠. 그래서 파이널 운동량, 그다음에 운동량 이니셜. 즉, 자, 이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바로 충격량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도 함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네, 전자기 유도죠. 자, 3번입니다. 자, 그림과 같이 막대 자석을 코일 속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게 되면 코일의 도선에 전류가 유도되어 검육에 바늘이 움직인다. 자, 이와 같은 현상을 무엇이라 하는가? 네, 전자기 유도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전자기 유도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어떻게 전류를 만들어내는가 해서 발전기의 원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코일 주위에 막대 자석을 넣었다 뺐다 해주게 되면 전류가 생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전자기 유도라고 불리는데 그러면 이 전자기 유도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즉, 넣어주는 막대 자석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검육의 바늘은 더큰 폭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석을 넣어주는 속도를 천천히 가져갈 거냐 아니면 빠르게 가져갈 거냐 하는 넣어주는 속도에도 그래서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막대 자석의 세기를 B라고 해볼게요. B 자화된 양 그래서 그거와 그 다음에 이제 넣어주는 속도 얼마나 빠른 속도로 넣어줄 거냐는 속도 그 다음에 코일에 또 해당 코일을 얼마나 많이 감았느냐라고 하는 코일의 감은 수, 네, 요와 같은 인자들을
비례하게 됩니다. 이에 비례해서 자 전류 검육의 바늘은 좀 더 넓은 폭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자 자석의 세기 그다음에 자석을 움직이는 속도 코일의 가문수에 비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전자기 유도가 되었습니다. 자 다음 4번요. 자 그림과 같이 공이 자유 낙하하는 동안 시간에 따른 자 속력의 그래프로 오른 것은 그랬습니다. 자 자유 낙하죠. 자유 낙하 여기에서 공이 자 자유 낙하하고 있습니다. 자유 낙하하게 되면 자 V는 GT라는 식을 갖게 되죠. 그래서 V는 GT니까 V를 이쪽에 그래서 T를 이렇게 그려주면 자 V는 GT로서 일정한 가속도 즉 기울기로 G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는 옳은 거 찾는 거니까 답은 2번이 되었겠죠. 자 그래서 1번은 속력은 시간에 따라 일정하다 그러면 등속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니까 틀린 말이 되겠죠. 당연히 V는 시간에 따라서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속력은 당연히 그렇고요. 자 그러면 이동 거리를 나타내는 식은 자 2분의 1 GT 제곱과 같이 됩니다. 자 2분의 1 GT 제곱과 이와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평균 속도 개념으로 2분의 1 0 플러스 GT T 이와 같이 이게 평균 속도죠. 해당하는 시간을 곱해주게 되면 자 2분의 1 GT 제곱 자 이와 같이 이동 거리 나타나게 되죠. 네, 그래서 요거는 V가 아니라 이동 거리죠. 네, 그래서 S는 자 2분의 1 GT 제곱 이렇게 되다 보니 이게 S고 자 이게 T면 이와 같은 식으로 포물선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3번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른 이 부분이 속력이 아니라 위치였다라고 하면 맞는 답이 되겠죠. 자, 해서, 자, 이 문제의 답은, 옳은 것은, 그랬으니까,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자, 5번입니다. 그림은, 자, 고열원에서, 1000 줄의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W만큼의 일을 하고, 저열원으로 600 줄의 열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는 열기관의 일의 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자, 열기관의 효율은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열기관 효율 에타는 자, 가해준 열량. 그래서 보통 가해준 열량을 보통 우리가 Q1으로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그렇게 하고 행한 일. 이것은 자, 행한 일. 그동안에 만들어진 일이겠죠. 행한 일. 자, 이렇게 표현을 해 주는데 자, 이것은 가해준 열량을 Q1 그러면 Q1-Q2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이건 이제 버려지는 열량입니다. 그래서 고열원에서 열 Q1을 받아서 저열원 쪽으로 Q1을 버리면서 일을 행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써주게 되면 1-Q1Q2라는 식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요 식에 의해서 이 열 효율은 1 마이너스 자 Q1 1000 줄을 흡수해서 저 연으로 자 600 줄을 버린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1 마이너스 자 5분의 3만큼이 되겠죠. 자 그러면 5분의 2가 되고 얘는 10분의 4가 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얘는 40%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40%.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주자면, 이 식을 잘 기억하시고, 여기에서 1- Q1, Q2를 기억하시고, 자, 열 효율이 높아지려면 이 값이 작아주면 되겠다. 작으려면 얘는 크고, 얘는 작으면 되겠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해서 답은 40%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입니다. 자,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첫 번째 기억입니다. 자, 화석 연료보다 친환경적이다. 자, 화석 연료는 CO2 배출이 커지고 또 대기 오염과 직결돼서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에 화석 연료를 쓰지 말자라고 해서 전기차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네, 그런 것과 맞물리면 옳은 진술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진술, 태양광 에너지는 신재생 에너지의 한 종류이다. 그래서 태양광 에너지는 뭐 많이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의 한 종류가 분명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디귿의 진술, 자, 인류 문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신재생 에너지의 개발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신재생 에너지는 부산물인 오염물질을 남기지도 않고요.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끼치지도 않고요. 또 무궁무진하죠. 태양열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옳은 진술이 돼서 모두 올바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7번입니다. 자, 다음 중, 다음 원자의 전자 배치 중에서 원자과 전자. 원자과 전자는 최외곽 전자, 즉 가장 바깥 궤도를 돌고 있는 전자가 4개인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이것은 그냥 그림만 보고 있더라도 1번 같은 경우는 가장 바깥 궤도를 돌고 있는 것은 3개죠. 그래서 바깥 궤도, 가장 바깥 껍질에 돌고 있는 게 3개고요. 2번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셋, 4개가 보이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5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6개가 보입니다. 그러면 최외곽 전자가 4개인 것을 물었으니까 당연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죠. 8번입니다. 8번. 다음 중 그림과 같이, 자, 양이온과 음이온의 정전기적 인력에 의해서 형성된 이온결합 물질을 묻는 것입니다. 자, 이온결합 물질이 되려면, 자, 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금속 쪽은 전자를 내주기 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금속 쪽은 전자를 받아들이기가 쉬워서 이온 결합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 금속과 비금속 간의 관계를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자, 철과 구리, 마그네슘 이런 것들은 아니죠. 이거는 이것 자체가 물질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화합물의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은 염화 나트륨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다가 나트륨 Na 예, 플러스로 되고요. Cl은 마이너스가 돼서 나트륨이 내놓은 전자를 Cl이 받는 것이죠. 예, 이렇게 돼서 되는 것이니까 당연히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9번입니다. 자, 9번. 다음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족은, 자, 1족에서부터 18족까지 있죠. 예, 네, 그래서 1족에서 18족까지 가운데는 중간에, 네, 이렇게 해서 생략하는 표시를 해 두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주기는 1주기, 2주기, 3주기까지만 일단 보여주고 있네요. 자, 이랬을 때, 자, 원자의 번호가 가장 큰 것은, 그랬습니다. 자, 원자 번호가 큰 순서대로 이렇게 쭉 번호 순서대로 나열했잖아요. 1번에 수소가 있고 헬륨이 있고 그 다음에 리튬, 뭐 나트륨 쭉 이렇게 족별로 쭉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베릴륨, 마그네슘 뭐 쭉 이렇게 이제 돼 있죠. 배열이. 그 다음에 이제 18쪽에는 불활성 가스들, 헬륨서부터 해가지고 네온, 아르곤 해서 쭉 이렇게 밑으로 배열이 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원자 번호가 제일 큰 것은 이쪽으로 가서 아래로 갈수록 제일 크겠죠. 18쪽에 아래로 갈수록 크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정답이 D번이 되겠죠. 그래서 원소들을 주기율표라고 하는 거는 원자 번호 순서로 쭉 나열을 했는데 그렇게 나열하다 보면 어떤 특징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족의 순서대로 족의 모이는 원소들은 화학적 성질들이 서로 비슷한 것들이 오도록 배열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는 뭐 원자 번호가 가장 큰 것은 당연히 D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10번이요. 자, 다음 그림은, 자, 메탄이죠. 메텐의 분자
구조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자, 메탄, 메테인을 구성하는 탄소 원자와 수소 원자의 개수는 그냥 그림 그려주고 있죠. 그래서 그림 쳐다보면 되네요. 그래서 CH4니까 그냥 C가 중심 원자고 나머지 H가 정사면체 구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뭐 1대 4. 그래서 공유결합 물질의 대표적인 자 CH4가 되는 것이죠. 정사면체고요. 당연히 정사면체 구조고요. 그리고 얘는 당연히 뭐 공유결합이고요. 당연히 자 중심 원자 탄소 하나에 네 개의 수소 원자가 붙어 있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철의 제련 과정에서 나타나는 산화 환원 반응에 대한 자 화학 반응 식이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반응에서 산소를 잃어서 환원되는 물질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환원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산소를 버려버리는 거죠. 산화는 산소를 얻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 지금 이것은 자, 산화철, 삼가산화철에서 산소가 떨어져 나가면서 철이 되었죠. 그 다음에 이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산소를 얻어와서 이산화탄소로 되었죠. 그러니까 이것은 산화된 것이고요. 이것은 환원된 거죠. 예, 이렇게 된 거죠. 전자 입장에서 보면 예, 전자를 내놓는 것, 그것이 산화된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예, 산소와 전자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산화 그러면 산소와 결합하는 거, 그 다음에 전자를 내주는 거, 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원, 그러면 자 산소를 내주는 것, 그 다음에 자 전자를 받아오는 것, 예, 이렇게 해석을 하면 자 산화환원은 산소의 입장과 전자의 입장에서 예,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예,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2번입니다. 자, 그림은 묽은 염산 HCl과 수산화 나트륨 자 NaOH 수용액이 중화 반응 모형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자, 중화 반응이다 그러면 여러분 일단은 자, 중화 반응은 물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H와 OH 이온이 만나서 물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렇게 했을 때 자, 이온 네. 기억은 누구냐 그랬는데 첫 번째 자 비커에 담긴 거는 보니까 HCl이에요. 묽은 염산이니까 H+와 Cl- 돼 있겠죠. 그러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는 Na하고 무엇이 있어야 혼합 용액에 보니까 H2O 물이 만들어지고 있죠. 그렇다면 당연히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는 이곳에는 자 OH 이온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얘들은 OH가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것은, 자, 그러면 뭐, 당연히 HCl하고 NaOH, 그죠? 예, 이렇게 돼서 물이 만들어지고, 나머지 NaCl, 네, 이런 식으로 반응이 이제 완성이 되겠죠? 예, 그래서 물이 만들어지는, 네, 이런, 자, 중화 반응의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자, OH 음이온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입니다. 자, 다음 중 세포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 DNA죠. 세포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물질, DNA죠. 즉, 핵산. 자, 핵산의 단위체. 이런 것들은 뭐, 핵산의 단위체는 뭐, 뉴클레오티드, 핵산, DNA. 그죠? 그래서 DNA. 핵산이 DNA죠. 그래서 DNA. 자, 유전 정보를 저장하거나 전달하는 물질이다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14번이요. 자, 그림은 어떤 동물의 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까지. 자, A 리보솜부터 시작해서 B 핵, C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D 소포체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때 자 세포 호흡이 일어나 생명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한다. 즉 ATP를 생산하는 세포 소기관 당연히 미토콘드리아겠죠. 그래서 정답은 C인데요. 자, 우선 리보솜 같은 경우는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가 돼요. 그래서 A는 그 동그라미 그 점처럼 되어 있는 리보솜 있죠, 알갱이. 그게 단백질의 합성 장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 핵은 지금 이렇게 B의 핵. 요건 이제 세포에서 이제 가장 크죠. 그래서 DNA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고요. 미토콘드리아, 그 땅콩 껍질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요건 이제 세포 호흡이 일어나는 장소고요. 자, 그 다음에 소포체. 요건 이제 핵막과 연결이 돼서 리보솜에서 합성한 단백질을 골지체라든지 또는 세포의 다른 부위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거나 지지를 합성하는 그런 곳입니다. 소포체. 그래서 여기서는 자 미토콘드리아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 15번요. 자, 이것은 세포막, 세포막에 대한 그림이 그려져 있죠. 다음은 세포막을 경계로 물질이 이동하는 방법을 설명한 것이다. 자, 이건 이제 유동 모자이크의 이중층의 모습이 그려져 있네요. 자, 그래서 고농도, 고농도 부분, 자, 고농도에서 자, 저농도로 자연적인 자, 확산이 일어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자, 그래서 위에 저 이렇게 머리 부분 이렇게 있는 부분, 네, 요 부분은 이제 친수성이죠. 요게 인산을 포함한 친수성, 인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은 친수성, 물하고 친한 친수성. 그다음에 꼬리 부분, 네, 여기는 이제 소수성이 나타나겠죠. 요건 이제 지방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지방산으로 되어 있어서 소수성을 보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농도에서 저농도로 자연스럽게 물질이 이동하는 것 확산 현상이죠. 농도 차에 의한 확산. 자, 그러면 이 확산의 특징은 뭐냐? 특별하게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ATP를 사용하지 않고 ATP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네, 전달이 되는 네, 확산, 확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은 네, 16번. 자, 그림은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에서 효소인 카탈레이스, 카탈레이스 효소죠. 효소가 있을 때와 효소가 없을 때의 에너지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이 반응에서 자,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그랬는데 자, 잘 모르더라도 여기 보면 자, 효소가 없을 때 있을 때 그랬죠. 자, 효소가 없을 때 과산화수소가 이렇게 돼서 물과 산소로 내려오게 되죠. 그 다음에 효소가 있을 때 그러면 이렇게 돼서 요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오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경로의 차이가 생기는데 처음 스테이트와 나중 스테이트, 처음과 나중 상태는 똑같아요. 다만 경로가 변했죠. 그래서 1번 경로, 2번 경로, 경로의 차이가 변합니다. 그래서 길잡이가 바뀌는 거죠. 길잡이가 똑같은 출발지와 똑같은 목적지가 있는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먼 길을 가기도 하고 낮은 길을 가기도 하네요. 예, 그 길잡이가 바로 효소 역할인 거죠. 그래서 효소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이제 반응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위한 활성화 에너지라고 그러는데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서 즉 빨리 반응이 일어나서 자발적으로 이쪽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는 이 고갯마루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게 바로 효소의 역할이 되겠죠. 자, 그랬을 때 활성화 에너지, 자, 효소가 있을 때 활성화 에너지는 요 산의 높이를 이야기합니다. 네, 그래서 넘어가야 될 산의 높이. 그래서 효소가 없을 땐 이만한 산이지만 요만한 산을 넘어가면 되니까 요게 바로 자, 활성화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B가 되겠죠. 자, 그래서 효소라고 하는 것은 상태를 바꿔주지는 못합니다. 처음 상태와 나중 상태를 바꿔주지 못하는데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는 자 활성화 에너지 넘어가야 되는 산의 높이를 낮추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아시면 정답은 네, B가 되겠습니다. 네, 다음 네, 17번 보겠습니다. 자, 그림은 세포 내 유전 정보의 흐름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자, 과정 가 위에 있죠. 네, 가와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가 과정 이제 RNA 이렇게 돼서 가와 염기 기억이 이제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자, 지금 자 그렇게 되면 우선 자 RNA가 만들어지는 거 한쪽 가닥에서 그 상보적인 염기 서열을 가지는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는 전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사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 C는 누구를 만나는가? C는 G를 만나죠. 그래서 C는 G를 만납니다. 그래서 이거는 서로 또 모른다 하더라도 원래는 외워야 되지만 자 T미는 아데닌 만나고요.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C는 G, 구아닌을 만나요. 시토신은 구아닌 만나야 되고요. 근데 여기 다 이렇게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C는 G겠죠, 당연히. 예, 그래서 이것은 17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사실 뭐 너무나 쉽게 그 DNA에서 이렇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네, 금방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RNA를 만드는 과정, 전사만 알았다면 제 G는 쉽게 찾을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네, 18번입니다. 자, 그림은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되고 있는 생태계에서의 먹이 그물을 나타낸 것이다. 이 먹이 그물에서 개체수가 가장 많은 생물은 그러면 개체수가 가장 많다는 것은 최하위의 생산자가 되겠죠, 결국은. 예, 그래서 광합성을 이용해서 자기 스스로 자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먹이사슬의 최하위 단계 옥수수가 되겠죠. 그래서 옥수수 같은 경우는 모두 쥐에게도 먹히고 메뚜기에게도 먹히고 해서 모두 예, 먹히죠. 그래서 당연히 옥수수가 되겠습니다. 개체수가 가장 많아야 되겠죠. 그러면 반대로 최상위 포식자에 있는 매는 예, 가장 적을 것입니다. 개체수는 최상위 포식자가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네, 19번. 네, 다음 설명에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자 기억은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의 다양한 정도 아, 벌써 나왔죠. 생물의 다양성을 의미하며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캐터고리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유전적 다양성이다. 그래서 좀 들여다보면 같은 생물 종이라도 서로 다른 유전적 정보를 가진다. 그래서 다양한 형질이 나타난다. 우리 똑같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는 감기에 강하고 누구는 약하고 뭐 누구는 또 매운 거에 강하고 누구는 약하고 누구는 어떤 바이러스에 취약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은 유전적 다양성이라는 것은 유전자가 다양해야 어떠한 알 수 없는 바이러스나 이런 거에 의해서 종이 멸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살아남아서 후대에 전할 수 있는 그런 생존력을 높이기 위함이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종의 다양성. 이건 이제, 생물의 이제 종이 많은 거죠. 일정 지역에 어떤 생물 종들이 살고 있는 거죠. 습지, 뭐 그 다음에 사막, 뭐 그 다음에 온대 지역 이런 데들, 이런 데들의 이제 종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들을 얘기하겠고요. 뭐 생태계의 다양성도 마찬가지. 서식하는 생물의 종이나 개체수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 환경이 달라지면. 그래서 초원이나 사막, 해양, 이런데 이제 다양한 생태계들이 형성이 되는 거죠. 사막 같은 데에는 이제 거기에 살기에 적합한 몇 종만 살아남지만 해양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생태계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생물 다양성에는 크게 이렇게 유전적, 그 다음에 종에 대한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적인 다양성 이렇게 크게 볼 수 있다. 그런데 모두를 아우르는 건 당연히 생물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20번입니다. 그림은 자 빅뱅 우주론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빅뱅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하는 네, 물리량. 우리는 이제 우주론에 보면 자 정상 우주론과 빅뱅 우주론으로 크게 나눌 수 있죠. 네, 여기서는 이제 빅뱅 우주론이 나왔네요. 자, 빅뱅 우주론은 보통 자 약 한 138억 년 전에 대폭발로 시작됐다. 이렇게 하고 우주는 예, 팽창한다. 이렇게 본 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증가한다라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 밀도는 팽창하니까 감소하고요. 평균 온도도 감소하고요. 총 질량은 일정하겠죠. 예, 그래서 기억만 옳은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 기억이 되겠습니다.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는요, 반대로 우주의 크기는 예, 증가한다라고 보았고요. 요거는 같아요. 그 다음에 총 질량도 증가한다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빅뱅 우주론은 총 질량은 일정하다라고 본 반면 정상 우주론은 총 질량도 증가한다라고 봤어요. 그 다음에 밀도는 또 일정하다라고 봤고요. 온도도 일정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정상 우주론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빅뱅 우주론에 근거한 것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21번이요. 다음 중 지구에서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네, 기체가 아닌 것. 온실 효과가 되려면 일반적으로 무거워야 되죠. 공기보다. 일반적으로 무거워야 돼요. 그래서 헬륨 같은 경우는 공기보다 훨씬 가볍죠. 네, 그래서 바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번이요. 자, 그림은 질량이 서로 다른 두 개의 별 중심부에서 모든 핵 융합 반응이 끝난 직후 내부 구조의 일부를 각각 나타냈다. 자, A에서 D 지점 중 가장 무거운 원소가 생기는 곳. 자, 첫 번째 그림 같은 경우는 자, 태양과 같은 정도. 그죠? 태양 정도 같은 정도. 얘는 태양보다 훨씬 무거운 거. 훨씬 무거운 거는 중심부에 규소와 철이 생깁니다. 반면에 예, 비슷하면 자 수소, 헬륨, 탄소 이런 식으로 중심부에 탄소가 생기게 되죠. 그림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예, C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23번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지형은 자 판과 판이 만나서 네 요거는 자 두 개의 판과 판이 충돌하면서 높이 솟아올라 충돌하면서 쭉 이렇게 산이 올라오고 있죠. 네, 이렇게 충돌을 하면서 이렇게 산이 형성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습곡산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습곡산맥. 자, 그래서 자 수렴형 경계가 존재하는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자, 수렴형. 수렴이라는 것은 만나서 이렇게 만나서 들어가죠. 발산형은 이렇게 솟아오르고요. 요거는 만나서 들어가면서 동시에 얘도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습곡산맥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자, 기억 해령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죠. 판과 판이 멀어지는 발산형 경계에서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습곡산맥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네 24번 다음 중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바닷물에 녹아 들어간다. 자, 이것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기권에 있는 거죠. 이게 수권인 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권과 수권이 되겠죠. 자, 다음 매머드의 그림이 나오죠. 매머드. 매머드 하면 뭐 신생대잖아요. 그래서 자, 매머드에 해당하는 지질시대. 지질시대 중 기간이 가장 짧죠. 매머드와 같은 포유류가 번성했고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다. 자, 그래서 이건 신생대가 되고요. 매머드와 함께 이제 포유류들, 그 다음에 속시식물들도 번성을 했고요. 인류의 조상이 출현했다라고 전해지죠. 6600만 년 전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생대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